저도 이제 연애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대학교 4학년 개강 파티 때 만났어요. 과대과 이제 그 미팅에서 이제 처음에 친구처럼 지내다가 이제 연인이 됐는데 저는 이제 법대를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시 사법고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2년을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너무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 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했죠. 염치가 없으니까. 떠나라. 네. 그 친구가 아무 말 안 하고 저랑 같이 서점을 가더라고요. 서점을 딱 가서 점점 무기. 오빠 다시 시작하자. 이야. 책을 딱 하나 사주면서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정말 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야. 책이 없어 떨어진 거예요? 아, 책도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이니까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근데 시험을 합격하니까 전화가 막 오는 거야. 마담 뚜두들한테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전화가 와서 결혼하면은 뭐 몇 억을 해주겠다 지불해주겠다 정말 그렇게 뭐 귀신같이 알고 전화를 와요. 합격한 그 다음날부터 연선 자녀들까지 진짜 수백 통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당연히 그 친구랑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고 부모님들이 주위에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듣는 거야. 흔들리기 시작했네. 네, 뭘 받았대더라. 뭐 아파트를 사왔대더라. 무슨 뭐 사무실을 채워줬대더라. 몇 억을 받았대더라.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은근히 자꾸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그때 사정이 조금 이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이제 흔들리시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저를 보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은 못하겠고 또 부모님의 기대는 맞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희는 붙으면은 은행에서 마이너스 1억까지 대출해줍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는데 바꾸지. 이거다 내가 그냥 희생하자. 내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부모님한테는 그 돈을 드렸어요. 갖고 왔다. 예, 네, 도와줬다. 이야,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네. 그 돈으로 이제 결혼 비용이나 이런 걸 상당히 보조할 수가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끔은 좀 아쉽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 굉장히 그 1등까지 갔었는데 마지막에 그 자기 자랑 거기서 점수가 깎였네. 아, 안타까워. 조금만 깎아주세요. 그, 네, 네, 그 부모님 아직도 그 마이너스 통장 결국은 아셨어요. 아셨는데 처음에 조금 놀라시더니 뭐 이해한다고 이번엔 또 부모님 자랑까지. 그렇게 이해해. 나 같으면 이해 못할 것 같아. 편하잖아.